안녕하세요, 장의모입니다. 오늘 제가 갖고 나온 거는요, 돼지 감자를 깍두기를 한번 담아보려고요.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장갑을 끼시고요, 이렇게 문대 씻으면은 거의 깨끗해지거든요. 그러고 나서 손을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요, 이렇게 벗겨지는 거는 또 벗겨지고, 또 안 벗겨지는 건 또 안 벗겨지거든요. 근데 이대로 그냥 쓰려고요. 껍질째로 흙만 깨끗하게 씻어서 그냥 쓰겠습니다. 깨끗하게 저 한 10번쯤 씻었거든요. 근데 계속 문대면은 계속 하면 안 돼요. 이게 껍질은 끊임없이 벗겨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물만 어느 정도 흙도 떨어지고 물이 깨끗해졌다 싶으면 껍질은 어느 정도에서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씻어낸 다음에는요, 이렇게 보면 상처 났는 거나 또 상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만약에 저는 시골에서 캐왔으니까 흙도 묻었고 해서 문댔는데 마트에서 조금씩 포장해놓고 파는 거 있죠. 그런 거 사오실 때는 이거 조금은 문대기가 좀 그렇거든요. 그런 거는 솔로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씻어주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해보고요. 이렇게 까맣고 좀 상태 안 좋죠. 물 넣는 거거든요. 이런 거 아니면은 또 지저분한 거, 그러니까 껍질은 다 벗겨내지 않고요. 다 묻겠습니다. 또 이런 거는 좀 이상해진 거 있죠. 좀 색깔 좀 이상한 거는 조금 벗겨내겠습니다. 돼지감자는요, 씻고 따듬고 하기 전에 양념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미리 만들어 놓으면 고춧가루가 좀 불리거든요. 멸치, 다시 육수 조금 진하게 끓여서 종이컵 한 컵을 넣습니다. 요거는 막김치처럼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거기 때문에 많이 짜진 않고요. 그냥 보통으로 드실 수 있게 그렇게 할게요. 이거는 삭혀서 먹거나 하지 말고요. 매일매일 이렇게 좀 싱싱할 때 많이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고춧가루를 넣는데요, 한 5스푼 정도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멸치 액젓으로요, 멸치 액젓 한 3스푼 넣겠습니다. 그리고 진간장인데요, 진간장을 2스푼 넣겠습니다. 그리고는 여기다가 소금 간을 하는데요, 소금을요 한 스푼을 넣으셔야 돼요. 요게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스푼 넣으시면 돼요. 고당이나 물엿 혹은 꿀 같은 거 이렇게 한 스푼만 넣겠습니다. 이제 다진 마늘 넣는데요, 다진 마늘 하나, 자, 두 개 넣고요. 또 생강은 있으시면 정말 조금만, 이렇게 많이 쓰시면 오히려 맛을 실패할 확률이 있으니까 정말 조금만 쓰시고요. 저는 그냥 마늘만 쓸게요. 그리고 나서 돼지 감자를 썰고 준비하시면 돼요. 돼지감자를 씻어왔으면 껍질째로 드시도록 깨끗하게 씻어서, 정말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저분한 거 좀 칼로 좀 삐져내 주시고요. 저렇게 한번 조금 짧게 썰어줍니다. 이렇게 아주 작은 거는 그냥 넣고요, 조금 강한 것만 이렇게 좀 잘라줄게요. 돼지 감자를 이렇게 썰어줬으면은요, 아까 버무려뒀던 양념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이거는 절이는 거 없이 바로 하셔도 돼요. 자, 이것도 여기다 같이 넣어주시고요. 여기는 대파만 조금 넣어줄게요. 이게 한 대파 한 뿌리 정도의 분량이거든요. 이거를 조금 작게 썰어서 넣어주겠습니다. 섞어줄게요. 이거 양념 너무 많이 바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묻혀놓고 약간 샐러드처럼, 또 김치처럼, 장아찌처럼 이렇게 꺼내 먹는 거예요. 마지막에 통깨를 조금만, 이렇게 한 두 스푼 정도요. 자, 이렇게 돼지감자는요, 다른 김치처럼 너무 짜게 담지 마시고 그냥 이 정도로 해서 담아 드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돼지 감자 깍두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생긴 거는 못생겼지만 또 건강에는 그렇게 좋다 하니까 특히 당뇨병 이런데 정말 좋다 하니까 많이 드시고 건강해지십시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